사실은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작가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가장 현재 영한 네. 아. 슈퍼 K라고 불리우는 김윤숙입니다. 아, 예. 우리 교수님이 이번에 나는 춘천향의 최성화라는 걸로 네네. 제2회 충남도 의사의 문예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혹시 그 글을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 환자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신 중독증, 그러니까 임신 전자갑증 산모였는데 그래서 발작을 한 거죠. 발작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우리 병원까지 서산 환자였는데 이제 실려오게 됐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 코로나가 지금처럼 풀릴 때가 아니고 이제 코로나 환자면 이제 막 누구나 다 쉬쉬하면서 이렇게 모세의 길처럼 비껴가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수술을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가 양성이다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제 수술방 이미 오픈이 됐는데 그 환자 수술을 해버리면 다른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재검을 했고 재검한 데 이제 3시간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환자를 접촉했던 모든 간호사부터 의사들은 아무도 집에 못 가고 이제 한 방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결국에는 음성이 나와서 수술을 잘 했고 환자도 잘 회복돼서 집에 갔던 일이었어요. 진짜 힘든 상황에서 수술을 잘 마치셔서 저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윤숙 교수님 우리 병원에서도 굉장히 부지런하기로 유명하시고 네. 또 이렇게 자기를 이끌고 또 이런 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나 네.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으시면. 사실은 저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확하게 일하는 정확한 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어서 뭐 빌 게이츠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사회에 엄청난 많은 돈을 내면서 봉사활동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환자들을 열심히 보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잘하는 거 제가 환자 보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제왕절개술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고 즐겁고 이런 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식적이었나요? 우리 선생님의 열정이 네. 느껴지긴 하는데 그걸 쫓아가는 역학분들은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약간의 걱정도 생깁니다. 네. 책 하나 소개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네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이름은 시크릿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레이더로 쏜다는 거죠. 아, 지금 주차장에 차 분명히 자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리가 없다가도 차 한 대 나간다는 거죠. 그런 그 책이랑 오프라 인프리가 얘기한 감사 일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매일 쓰거든요. 아, 이거를 그 글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글을 쓰는 거는 좀 조그만 때가 쓰거든요. 핸드백에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슈퍼 네. K샘의 감사 일기. 네, 끝으로 우리 네. 직원들에게 한 말씀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행복도 사실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왜 난 안 행복하지? 이런 게 아니고요. 행복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잘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기록을 하고 아, 그래. 이거 보니까 감사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 마음이 감사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써보고 노력하고 연습하면 그러니까 행복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행복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첨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수술 7번 하시고 거의 잠을 못 자서 잠자는 행복하신 우리 김윤숙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요. 저희 흥연구소에서 교보문고 상품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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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